안녕하세요. 유니버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오늘 생기부 도움닫기 시간에는요, 우리 문과 친구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그 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합격한 새내기 선배가 우리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러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와 관련된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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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요클 시청자한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학 중인 23학번 윤채린입니다. 채린 학생도 애초부터 미디어? 네, 저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일관되게 미디어 PD 이렇게. 지금도 꿈이 PD? 지금도 PD를 꿈꾸고 있고 방송 콘텐츠 제작자에도 관심이 많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능 프로그램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도 사람들에게 저렇게 웃음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방송부 활동을 중학교 때부터 해왔고 지금까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 이런 게 혹시 좀 있나요? 제가 무한도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후에도 유퀴즈 언더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쭉 나왔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사회적 메시지를 저렇게 사람들한테 가볍게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몇이나 될까, 사람들에게 웃음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게 해주는 그런 방송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거는 생기부에도 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정말 우리 문과에서 가기 힘든 미디어를 합격한 그 생생한 노하우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채린 학생이 다닌 고등학교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용인에 있는 일반고 나왔어요. 우리 학교는 좀 어떤 학교? 외고나 자사고, 과학고 등을 떨어졌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던 학교여서 상위권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위권은 널널했던 딱 전형적인 일반고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상위권 친구들은 굉장히 우리 학교 내신 따기 좀 힘들어 라는 반응이었고, 중위권 학생들은 아니 뭐가 어려워? 뭐 이런 네, 거 약간 난 조금만 해도 잘 나오던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체린이처럼 이제 문과 친구들이 등급을 따는 게 특히 수학, 뭐 국어, 영어에 어쩌저쩌 한다 해도 그게 되게 어려운 학교여서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조금 하면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표준 편차가 20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무 이질적인 거지. 1, 2등급은 매우 잘하는데 나머지 3등급부터 나머지 9등급 사이는 이게 너무 벌어지니까 표준 편차가 항상 20 이상이 나와. 대학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 그러한 소수의 아이들만 하는 학교,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은 학교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학종을 쓰기도 교과를 쓰기도 그닥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학교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 이제 내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혹시 그 학기별로 내신 나온 거 기억해요? 네, 저는 1학년 1학기는 2.36이었고 1학년 2학기는 2.24, 그리고 2학년 1학기는 2.43, 2학년 2학기는 2.74, 3학년 1학기는 2.8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총 내신은 2.49였습니다. 과목 구조로 보면 2.49 대비 가장 좋은 과목이 사회예요. 1.97이고 그 다음이 국어 2.37이에요. 그래서 국어하고 사회가 등급이 좀 좋고 평균 대비 좀 낮은 게 수학. 근데 우리 문과 치고 그렇게 낮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3.21. 상경 계열을 쓴다면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나머지 계열을 쓸 때는 크게 무리가 없는 수학 등급을 가지고 있고, 약간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영어. 영어가 3.25예요. 수학은 조금 뒤로 보내더라도 우리 미디어 쪽은 여튼 영어, 사회,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이런 순서대로 중요도가 있다 보니 영어에서는 약간 마이너스 포인트가 있지 않았을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 우리 내신을 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 모의고사 성적을 좀 볼 거예요. 그때 당시로 나의 주전형은 뭐였을까?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습니다. 학종이 주전형이고 부전형은? 부전형이 학생부 교과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정시까지는 가지 않겠다? 아, 정시도 사실 2학년 때까지 생각이 있었는데 육모구모를 보고 처절하게 무너져서 고려하지 않기로. 그래서 어떻게든 수시에서 나는 끝을 내야 한다? 도대체 육모 어떻게 나왔어요? 언매 3등급, 확률과 통계 4등급, 영어 2등급, 생윤 3등급, 사문 3등급이다. 구모는? 언매 3등급, 그리고 확률과 통계 4등급, 영어 3등급, 생윤 3등급, 정법 4등급 나왔습니다. 에? 사문에서 정법으로 바꿨어요? 이때까지 1회독을 둘 다 못한 상태로 봐서 정치화법을 2학년 때 1회독을 끝냈다. 내 사회문화를 못 끝낼 것 같으면 정치화법을 하자 해서 갑자기 9달 동안 하지 않다가 이때 구모에서 봤습니다. 근데 정법에서 사문으로 바꾸는 거는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데 사문에서 정법으로 바꾸는 거 되게 지극히 위험한 선택. 이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 정법은 고3 친구들이 제대로 등급 나오기가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 재수생에 유리한 몇 안 되는 과목이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등급이 나와도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되는 과목을 함부로 선택해버렸네. 수능은? 언매 2등급,
총 4등급, 영어 3등급, 생윤 2등급, 정법 3등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시로도 국숭세단 이상은 갈 수는 있기 때문에 정시 수능 성적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영어가 3이 나오다 보니까 3합 6을 못 맞춘 거지. 네. 영어 때문에. 네, 영어 때문에. 자, 우리 영어에 대해서 애들한테 얘기 좀 해줘.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사실 보편적으로 절대평가기 때문에 영어는 다들 무난하게 1등급을 받아가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뭔가 특정 과목을 놓거나 쉽게 딸 수 있는 과목도 나는 학종러니까 수시러니까 라는 생각으로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과를 보고. 이게 영어 2만 나왔으면 확통사가 나와도 숙대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정시를 쓸 수 있는 친구였어요. 끝까지 좀 정시 공부를 좀 제대로 해라. 그리고 확통이 4가 나와도 다른 과목, 국어나 영어나 생윤이나 정법 이러한 과목이 잘 나오면 우리 문과 정시 길 되게 많아요. 그래서 4라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시 카드를 좀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내가 가장 그래도 소신상향이라고 쓴 카드가 어디예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미디어학과를 지원했고,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으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를 지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경희대는 안타깝게도 1차 탈락을 했고, 이화여대는 최저를 못 맞춰 탈락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디어학과를 쓰는 친구들을, 저도 생기부를 보고 아,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라인의 미디어는 한번 써볼 만해, 근데 그 이상은 떨어질 게 너무 명확하면 학과를 틀어요. 어차피 문과는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변주학과로 유리한 게 뭔가를 보는데, 지금 상황적으로는 어문계열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었고, 철학도 뭔가 요소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틀게 좀 애매한 지금 내신 구조를 갖고 있기는 했었어. 그래서 만약에 상향을 쓴다고 하더라도 아, 이건 과는 정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고민을 좀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체린 학생이 그냥 전공법을 선택한 건 저는 나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면 여기는 해볼 만하다, 한 적정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학교가 어디였을까요? 건국대가 이제 KU 자기추천 전형으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지원했고, 동국대는 두드림 전형으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이제 지원. 결과는 건국대는 최초 합을 하였고, 이제 동국대는 예비 7번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비 5번에서 아마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시를 쓸 때 아이들이 학종은 상향이라고 진짜 상향이고 하향이라고 진짜 하향이 없어요. 어떤 합불의 정확한 수치가 좀 나오는 건 교과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상향만 붙고 하향을 다 떨어지는 경우도 워낙 흔한 케이스고, 하향만 썼는데 하향을 다 떨어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친구들은 어떻게 건대 미디어를 최초 합했는데 동대를 떨어져 말이 돼라고 할 수 있는데 말이 돼요. 그냥 약간 어느 정도의 운도 작용을 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그치 지원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아직은 이 합불의 경험이 없어서 이게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우리 체린 학생이 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되는 생기부의 내용이 뭐냐.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문과는 체린 학생이 미디어와 관련된 것만 했다고 미디어를 뽑아주고, 그거보다는 어떤 하나의 현상을 오로지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만 잘 되어 있으면 그걸로 인문이든 사회든 상경이든 다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가장 좋은 걸 딱 하나만 꼽는다고 하면 선생님은 3학년 동아리 활동을 일단 원픽으로 꼽고 싶거든요. 다문화 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에 대한 사회 인식 자체를 바꿔야 돼,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 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면 뻔한 시각이 있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출산율 장려 정책에서 뭐는 좋고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이렇게만 본단 말이야. 시각을. 어떻게 이런 시각을 가졌지? 이게 실제로 건국대학교 면접에서도 물어봤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3학년 때는 다양한 심화 탐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회 문제를 많이 접해야 돼서 기사를 항상 수시로 읽을 수 있을 때마다 읽었던 것 같아요. 기사를 읽다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코로나19 때문에 더 심해졌다 라는 기사가 나오길래, 그 당시 때 제가 사회문화를 배우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사회문화에서 분명히 다문화 관련 정책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싶어서 논문을 찾아 읽고 조금 더 분석을 해서 내 의견을 정립해보자 라고 해서 보고서를 쓰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배우는 거야. 사회문화에서도 그게 나와요. 다 배우는데 그 시각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교과의 개념을 되게 잘, 그치, 내가 관심 있는 기사와 내가 배웠던 걸 접목하고 거기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논문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어떤 계열을 막론하고 우리 문과는 이러한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 시각이 두세 개만 나와도 진
진짜 합격하기 쉽거든요. 또 선생님은 좀 괜찮았었던 게 2학년 동아리예요. 1학년, 2학년 내내 방송반을 했어요. PD 되고 싶은 친구들이 의뢰 많이 해요, 방송반. 그냥 방송반에서 의뢰하는 활동을 한 수준이면 하나 안 하나 똑같아. 근데 저는 2학년 동아리는 방송반으로서의 이점도 있고 나의 고민을 영상으로 잘 담았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2학년 동아리 보면 일단 방송반 부회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뒤에 사회적 문제인 악성 댓글 방지 공익 영상 제작 활동을 참여했어요. 이후 학생들의 잘못된 언어 습관 문제를 해결하고자 언어 순화 영상을 또 한 번 제작을 해요. 그러면 요거를 3학년 때 좀 더 확장할 생각은 혹시 안 했었어요? 3학년 때 제가 방송부 활동을 3학년 때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악성 댓글 관련 문제나 인터넷 밈에서도 실제로 혐오 표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인터넷 언어들 사이에서의 문제를 좀 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달하고자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실제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학생들한테 이제 인쇄를 해서 배부하는 등 활동을 연계지어서 했습니다. 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연속적으로 악성 댓글과 언어 습관을 연결하는 두 개의 영상을 연결을 시켜주거든요. 이 부분들이 플러스가 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요걸 염두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장은 어디하고 어디 있었을까요? 동국대학교 교과 전형으로 관공부학과를 했었고 그리고 숙명여대 교과 전형으로 한국어문학과를 했었습니다. 결과는요? 둘 다 불합격했습니다. 교과다 보니까 제가 두 장 쓴 게 동국대는 안정이라고 학교 측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숙명여대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다 정도의 느낌이었어서 조금 그때 쓸 때는 좀 적정해서 안정 사이이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쓴 거예요? 네. 이거를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쓴 거야. 교과 전형 아닙니다. 일반고 내의 학종 전형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동국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어서 광고 홍보는 안 맞아. 이거는 상경계열 애들이 틀어 쓰는 거지 미디어에 하는 애들이 틀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생기부의 요소적으로 광고 홍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 아마 이거는 좀 과 선택을 잘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숙명여대 교과는 지금 보면 2.5잖아요. 2.5면 상향이에요. 2022 학년도 그 불수능이었을 때 몇 개 과가 그 라인까지 떨어진 거지. 항상 숙명여대는 어문 계열이든 상경 계열이든 2.4에서 5 라인에서 끝나요. 제가 매년 보면. 그러면 2.4에서 5 라인이 거의 모든 과의 95%에서 100% 컷 사이에 있는 점수거든. 마지막 추합을 기대하고 썼던. 그러니까 과제였습니다. 이거는 소신 상향이지. 네. 자, 지금 채린 학생의 대표적인 생기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러 번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 일반 학과는 몇 개의 강점으로 대부분의 약점을 커버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무수하게 많은 약점을 생각하고 학종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강점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그 강점이 찾아진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내신보다는 조금 더 상향을 썼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채린 선배님의 사례로 우리 문과 친구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생기부 분석을 한번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곧 여름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요때 우왕좌왕하기가 쉬워. 그거 경험해봐서 알 거고. 그래서 요 시기에 그 시간을 건너온 선배로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수능 공부를 여름방학 때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3학년 1학기 내신이 끝났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조금 더 수능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내가 수시라도 혹시 육광탈을 당할 수 있으니 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수능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문과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는 미디어 학과를 합격한 선배의 생기부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윤채린 학생의 생기부 분석과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포텐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아래 댓글과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우리 채린 학생처럼 내가 고3 때 너무 힘들었어. 그러나 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혹과 고민을 뚫고 내가 원하는 학과를 합격했어. 그래서 나도 이러한 고민을 하는 후배들에게 나의 팁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2-3학번 새내기 선배들의 출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채린 학생 유용한 정보 알고 싶으면 뭐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